컴퓨팅적 사고 6주차 두 번째 강의입니다. 두 번째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에 관한 강의 중에 이제 네 번째 파트가 되겠습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이제 데이터를 그러니까 즉 이번 주는 이제 데이터들을 이제 장기간 보관한다, 영구적 보관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문제를 놓고 이제 어떤 기술이 이제 존재하는가, 어떻게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파트에서는 자 영구적으로 보관되는 데이터를 이제 어떤 구조로 그 이제 저장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전 파트에서는 이제 영구적으로 저장되는 데이터들을 이제 고층 아파트처럼 고층 아파트 같은 데다가 이제 저장하고 관리하는 것처럼 이제 저희가 이제 설명을 했었죠. 그랬을 때 이제 그런 이제 고층 아파트 같은 것들을 데이터를 위해서 만든다고 하면 그 고층 아파트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그 문제에 대한 이제를 이제 그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이제 고층 아파트라는 얘기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굉장히 인기 있는 이제 아파트 그 집을 이제 설계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은 이제 그 모델하우스 같은 걸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이제 그 모델하우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아파트를 사죠. 그럼 이제 그 아파트를 짓고 거기 입주하는 건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수많은 그 어떤 가구 이제 그 아파트 집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거의 유사한 구조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동일한 게 적용된다라는 거죠. 그 개념을 이 데이터에 적용한다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복잡다단한 다양한 데이터들이 존재하는데 그 데이터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만능의 데이터 구조가 있겠는가? 데이터 저장 공간이 있겠는가? 라는 게 이제 여기에 이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번 시간은 굉장히 논리적 이제 그 개념적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첫 번째로서는 이제 그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에서 이제 천재들이 만든 이제 위대한 발견 중에 이제 하나죠. 그 이제 피터 체인이라고 하는 이제 그 뛰어난 이제 그 천재와 같은 사람에 의해서 이제 개발된 기술입니다. 이게 이제 Entity Relationship Model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데이터 모델링 기법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번 시간에는 굉장히 아주 간단하게 아주 단순하게 개념적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술에 대해서는 이 모델링 기법에 대해서는 이제 3학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베이스 과목을 배우게 되는데 그때 아주 자세하게 배우게 됩니다. 그때 이제 상세한 사항을 공부하시기 바라고 여기서는 아주 직관적인 개념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궁금할 수 있지만 이제 이 과목의 목적은 여러분들에게 상세한 기술적 내용을 설명하는 과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궁금증은 여러분들이 이제 꼭 간직하고 계시다가 이 3학년 과목에 갔을 때 이제 그 궁금증을 해소하기를 바랍니다. 약간의 이제 참을성을 갖고 호기심을 갖고 이제 기다리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Entity Relationship Model, ERM이라는 것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재에서는 그러니까 이 9장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이와 유사한 이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기술적으로 깊이 있는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싶으면 이제 9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이제 그 데이터를 어떻게 이제 그 모델링 하느냐라는 것을 살펴보기 전에 5장에서 우리가 이제 그 컴퓨터 내에서 데이터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해석할 때 내지는 이제 이해하려고 할 때 이제 그 비유적으로 설명했던 것을 다시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컴퓨팅적 사고 이 과목 속에서는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보는 관점은 이게 이제 컴퓨터 속에 어떤 우리의 이제 이 세상의 대변인인 거죠. 그러니까 비트 01로 표현되어지는 그 세상 속에 이 세상에 대한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상에 있는 존재들이 거기다 표현되고 있는 거에서 데이터가 세상을 이제 대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상이 있으면 이게 이제 정보화라는 걸 통해서 이제 이 컴퓨터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이 세상 속에 있는 이 모습이 비록 그 01이지만은 그 변환된 숫자의 세계이지만 그대로 가서 이제 반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곡이 일어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거기에는 이제 보통은 어떤 의미에서는 해커라든지 이 보통 이제 범죄자들이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세상과 다르게 하는 거죠. 은행에 없는 돈, 실제 있지 않은 돈을 있게 만들거나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현실 세계와 현실 세계에 있는 존재, 이제 이 오른편에 있는 이 현실 세계에 있는 존재가 있죠. 이 존재와 이 컴퓨터 내에 대응되는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간에는 완벽하게 일치하는 동기라는 게 이루어지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죠.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 현실과 컴퓨터 내에는 항상 이제 약간의 이제 차이가 있긴 하죠. 그래도 이상적인 세계는 이게 이제 아주 조화롭게 그 다음에 아주 신속하게 이제 동일한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되죠. 그리고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비트의 세계 속에서 표현되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 어떤 이진법 숫자가 요 오른편의 존재를 이제 대변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이 데이터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컴퓨터 내에 장기간 보관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본질적인 문제는 이 세상에 있는 존재를 얼마나 제대로 마델링해서 여기에다가 표현해서 저장하느냐 이 질문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서 나오는 이제 아주 펀더멘털한 아주 본질적 질문은 어떤 방법으로 세상에 있는 존재들을 마델링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왼편이 이제 사이버 월드라고 보통 우리 얘기하죠. 오른쪽이 리얼 월드, 현실 세계죠. 그러니까 오른편의 현실 세계가 왼편의 사이버 월드로 이제 변환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컴퓨터 역사상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도전을 했죠. 근데 지금까지 봤을 때 가장 성공적인, 그러니까 가장 심플하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론 중에 하나, 뭐 유일하다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그래도 거의 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가장 이제 효과적인 방법론, 마델링 방법론이 이제 여기 얘기하는 Entity Relationship Model입니다. ER Model이라고 보통 하는 거죠. 자, 이 현실 세계의 그 다양성과 데이터의 다양성, 그 복잡성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이 ER 마델링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현실 세계를 딱 두 가지 유형의 정보로 막 표현해버리는 거죠. 그게 뭐냐면 엔티티. 이건 뭐냐면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이제 대상들이 있죠. 그 각각을 그냥 엔티티라고 보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엔티티들 간에 릴레이션십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러니까 정보는 여기서 얘기하는 말을 할 때는 엔티티, 어떤 thing이죠, 오브젝트죠, 어떤 객체 같은 거죠, 어떤 존재죠, 그게 있다. 그리고 그것들 간에 릴레이션십이 있다. 그걸로만 이제 딱 표현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플러스에서 뭐냐면, 근데 이 엔티티나 릴레이션십들은 속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오른편 현실 세계죠. 그러면 마델링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면 이 각각을 엔티티로 보고 요걸 마델링하고 다른 엔티티도 마델링하고 그 마델링 된 거의 릴레이션십이죠, 이게. 그거를 우리가 이제 마델링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서 됐지만 이제 이렇게 속성들을 이제 이 도출하면 되는 거죠. 이 존재에 대해서 어떤 속성이 있다. 이 존재에서 어떤 속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도출해내면 된다라는 거죠. 이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너무 뭐 공허한 얘기고 모호한 얘기도 같지만 이제 이 개념으로 현실 세계에 있는 모든 걸 마델링할 수 있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요 entity relationship이라고 하는 것은 피터 첸이라는 이제 그분이 이제 만들긴 했지만. 이게 이제 그 어떤 이론적 그 어떤 기본적 그 배경에는 철학이나 논리학에서의 이제 지식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제 표현하느냐에 대한 그런
아주 오랜 동안에 어떤 연구나 그쪽의 어떤 그 이론들의 이제 배경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entity relationship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은 아니죠. 자, 이게 뭔지 살펴보도록 하죠. 이거는 이제 굉장히 심플하기도 하고 좀 개념적이라 그냥 간단한 예를 가지고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ER 다이어그램, ER 모델링은 이제 3학년 때 가서 데이터베이스 공부할 때 이제 자세히 이제 배우게 됩니다. 자, 대학교다. 거기 강의를 얘기해야 되면 이제 일단은 ER 모델링은 우선 기본적인 핵심적인 게 엔티티를 이제 발견 이제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교 강의에서 엔티티다. 그러면 이제 보통은 이제 학과가 있죠. 그리고 학생이 있고 교수가 있고 교과목 이런 것들이죠. 강의실도 있고. 그 다음에 relationship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엔티티들 간의 관계죠. 그러니까 예자면 학생이 교과목을 수강하다. 교수가 교과목을 강의하다. 이게 이제 그 엔티티들 간의 relationship입니다. 관계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보통은 ER 모델링은 이제 다이어그램,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이제 그게 굉장히 직관적이고 그다음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자, 학생이 있죠. 교과목이 있고. 그러면 요거 간에 이런 릴레이션십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릴레이션십을 표현을 이렇게 다이아몬드 형태로 표현하는 거죠. 그다음에는 또 이게 이제 릴레이션십이죠. 학생과 교과목이라니까 즉 요 학생이 하나의 이제 엔티티인 거죠. 그리고 교과목이 하나의 엔티티죠. 그리고 두 엔티티 간의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는 이 교수라는 엔티티도 있고 이렇게 그리고 교수하고 교과목 간의 이제 강의 관계가 있는 거죠. 이 관계가 나오죠. 그랬을 때 여기 보면 이제 M, N 이렇게 써 있는데 이런 의미가 뭐냐면 이제 관계를 유심히 살펴보게 되면 요 일단 교수하고 교과목이 이제 강의라는 관계로 묶여 있는데 이게 보면 이제 교수는 여러 과목을 강의할 수 있죠. 어떤 한 사람이 여러 개 과목을 강의할 수 있죠. 근데 과목 하나는 반드시 한 명만 강의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이게 1, N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한 명 대 여러 과목이 이제 그 관계가 있다라는 근데 이제 학생과 교과목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학생 한 명이 여러 과목을 수강하죠. 그리고 하나의 과목은 또 거꾸로 여러 학생이 이제 수강할 수 있으니까 이 관계를 보게 되면 여기에 여러 명이 어떤 거에 어떤 교과목에 해당되고 여러 교과목에 어떤 학생이죠. 그래서 요건 이제 그 다대다 관계다라고 해서 MN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거는 일대다 관계, 이거는 다대다 관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ER 다이어그램은 이제 기본 그거죠. 그랬을 때 이제 자 이거는 아주 기본 개념이 되고 이제 모델링이 되면 이제 지난주에 했던 이거죠. 이렇게 그 모델을 했을 때 그 대상들의 이제 이걸 특징을 이제 추출해내야 되죠. 그랬을 때 이제 뭐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모든 정보가 필요한 건 아니죠. 여기 나와 있는 그 유재석이라는 이제 전 국민이 사랑하는 이제 개그맨인데 이 유재석이라는 요 개그맨을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나타낼 때 똑같이 사진 표현하지 그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유재석을 인식시킬 수 있는 어떤 특징들만 강조함으로써 그 정보만 이제 표현함으로써 유재석을 나타낼 수 있죠. 이게 이제 모델링의 이제 핵심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해보죠. 자, 앞에서 얘기했던 ER 이제 그 이제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모델링 하게 되면 요 각각에 대한 요 엔티티나 릴레이션십들에 대한 어트리뷰트 이제 속성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 학생에 대한 걸 살펴보게 되면 자, 학생은 속성이 뭐가 있죠? 일단 학번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름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학과도 있어야 되죠. 그리고 성별도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교과목은 이건 이제 교수죠. 이제 교수의 경우는 이제 직원 번호가 있죠. 이거는 이제 교수도 대학이란 직장에 있으니까 이제 번호들이 있습니다. 이름도 있을 거고요. 소속 학과도 있겠죠. 그리고 직급도 있죠. 뭐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그리고 이제 교과목도 있죠. 이렇게
이제 교과목 과목 번호가 있고 과목명 그리고 학과 뭐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학년. 그러니까 이게 몇 학년이 들어야 될 과목이다. 이런 것들을 정해 줄 수도 있죠. 그리고 어떤 학과에서 개설했는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가능합니다. 요게 이제 엔티티에 대해서 과연 어떤 속성을 갖고 있냐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relationship, 관계에 대한 속성도 이제 해볼 수 있죠. 관계하게 되면 강의가 과연 이제 무슨 이제 뭐냐면 강의를 하게 되면 이제 그 교과목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겠죠. 이제 과목 번호 같은 것도 필요할 수도 있고 강사도 어떤 사람이 강의하는가 그리고 강의실도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수강에 대한 관계는 일단 그 어떤 과목을 수강하는가 그 다음에 그 수강하는 학생의 학번 같은 게 있어야 되죠. 학생에 대한 정보 그리고 성적 같은 게 있어줘야 되겠죠. 뭐 이런 식의 것이 이제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은 ER 모델링을 꼭 이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번 이 컴퓨팅적 사고 강의는 여러분들에게 직관적인 이해를 돕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ER 모델링 기법을 아주 단순화시키고 아주 쉽게 그냥 풀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기본 개념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학년 때 가서 이제 아주 구체적인 이제 방법을 체계적으로 배우면 이거보다는 훨씬 더 이제 정밀하고 어떤 표준화된 방법으로 배우는데 일단 이게 이제 ER 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되면 모델링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어떤 의미에서 충격적일 수 있는 게 이 방법론 가지고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데이터를 모델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본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뭐 이거는 이제 굉장히 개념적인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컴퓨터 분야에서는 이제 이런 개념적인 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제 저장할 수 있는 이제 설계하듯이 이제 그러니까 저장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다시 나온 그 모델링이 이제 뭐냐면 아 여기서 이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ER 다이어그램에서 보면 이게 이제 릴레이션십이나 엔티티나 사실은 굉장히 유사한 겁니다. 단지 요 놈의 어떤 특징 아니 그러니까 그 어떤 나타낸 정보의 종류가 다를 뿐이지 이 자체가 하나의 정보라는 의미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자,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얘기를 중간에 이제 말다가 이제 했던 얘기를 다시 하게 되면 자, ER 다이어그램은 진짜 아주 개념 설계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현실 세계에 있는 데이터, 내지는 어떤 특정 분야의 데이터를 아주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실제 그 컴퓨터에서 이제 하드 디스크, 내지는 대용량 저장 장치에 저장될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기에는 너무나 개념적이죠. 그래서 그거를 진짜 구체적으로 이제 하드, 그러니까 이게 대용량 저장 장치에 저장할 수 있는 구조.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또 저장된 거를 이제 검색할 수 있는 형태의 구조로 이제 보다 구체화시킨 것을 이제 관계형 모델이라고 그러죠. 근데 관계형 모델마저도 이제 실제 모델링 기법인데 이게 아주 구체적인 세부적인 어떤 그 구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주 하드웨어 위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것은 아니죠. 여기까지는 이제 논리적 모델 내지는 개념적 모델, 설계 모델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설명하게 될 이제 관계형 모델, 릴레이셔널 모델은 이거는 이제 굉장히 실제 컴퓨터 하드웨어에서 만들어지는 그 이제 저장 공간의 모습과 굉장히 가까워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ER 다이어그램은 ER 이제 모델은 굉장히 이제 아주 추상적인 거. 여기서부터 이제 가까워지는 거죠. 구체화되고. 자, 관계형 모델에 대해서 이제 릴레이셔널 모델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관계형 모델은 이제 그 엔티티 릴레이션십 모델 ERM과는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별 차이 어떤 의미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ER 모델이 대단한 거죠. 진짜 뭐 이 그냥 중고등학생들이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냥 이 낙서하는 만화처럼 표현했는데 그게 이제 그만큼 강력하고 수많은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제 관계형 모델, relational model 어떻게 되냐면 ER 모델이 entity relationship이었던 것이 이 관계형 말 relational 모델이 오면 relation tuple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핵심 그것이 그랬을 때 이제 첫 번째가 이제 relationship인데 이 relationship이라는 것은 ER 모델에서 어디에 대응되냐면 entity와 relationship 이 모두에 대응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ER 모델에 있는 것들은 다 relationship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학생, 뭐 교수, 교과목, 그 다음에 수강, 강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럼 튜플은 뭐냐면 ER 다이어그램에서 ER 모델 제가 자꾸 다이어그램을 하는데 이제 그 실제 그림을 그리는 형태로 이제 다이어그램입니다. ER 모델에서는 이 어떤 엔티티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개념적인 거고 어떤 유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어떤 학생, 특정 학생에 대해서는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타입을 나타낸다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이 실제 데이터를 저장하려고 하면 구체적인 데이터 어떤 그것들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relational model에서 tuple이라는 말을 써서 뭐냐면 그 entity의 구체적인 사례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ER 다이어그램에서는 학생이라는 게 있었죠. 그게 이제 relationship에 relation에 해당되는 거죠. 그랬을 때 예전 훈이나 영이라는 실제 학생이 있으면 그 학생을 학생 relation의 tuple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relation은 tuple들로 구성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홍길동, 전우치가 이제 교수다. 그러면 이제 교수 relation의 tuple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표현하면 relation은 tuple들의 집합, tuple들의 테이블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는 이제 그 방금 전에 설명을 정리하면 relation과 tuple로만 표현이 되고 entity하고 relationship의 구분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다 relation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걸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구체적으로 이제 그 하드웨어에 가깝게 된 존재 물리적으로 이제 그 설계하는 개념이 반영이 되면 여기서 이제 DB 테이블 또는 DB 레코드라는 말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relation을 DB 테이블, 그다음에 tuple을 DB 레코드라는 말을 쓸 수도 있죠. 자, DB 테이블, DB 레코드로 가게 되면 굉장히 물리적인 설계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구현에 가까워지는데 그래도 사실은 relation과 tuple에서 큰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relational database,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아주 놀라운 그 어떤 기술적 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논리적인 모델과 그 다음에 실제 컴퓨터 하드웨어에 구현되어져 있는 시스템 구현과 굉장히 일관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설명할 땐 DB 테이블, DB 레코드, tuple, relation 이거를 이제 크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relation을 DB 테이블, 그 다음에 tuple을 레코드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ER 모델에서 나온 것을 얘기하면 entity와 relationship 모두를 relation으로 표현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나왔던 entity relationship 모델 예를 가지고 이제 그 relational 모델을 한번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나와 있는 예제입니다. 학생, 교과목, 교수라는 엔티티가 있고 그 세 개의 엔티티 간의 릴레이션십이 수강하다, 강의하다. 그래서 두 개의 릴레이션십이 있습니다. 자, 학생 엔티티를 한번 살펴보죠. 그 앞에서 ER 다이어그램 설명할 때 그 엔티티에 대한 어트리뷰트를 이렇게 이제 네 개를 이제 찾아냈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제 relational model에서 표현하냐 하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우선 이 전체 테이블의 형태를 relation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DB 테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 들어가 보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이 attribute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그 우리 ER 다이어그램 할 때 우리가 얘기했던 도출했던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어트리뷰트들이
이 테이블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보통 이건 데이터베이스에 필드라는 말을 사용하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하나의 그 row, 뭐 행이라고 하나요? 요거를 이제 여기서는 튜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전체가 테이블이고 요게 튜플인 거죠. 그래서 요거를 또는 DB 레코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요것이 이제 어느 하나의 엔티티의 사례를 나타내니까 요게 요 하나가 훈이에 대해서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훈이라는 학생의 학번이 10000. 학과는 인미학과. 그다음에 성별은 남자. 그렇죠? 그다음에 영이라고 하는 학생에 대한 거 두 번째 이제 로우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학번이 010001. 학과는 전자, 성별은 여자다. 뭐 이렇게 이제 그 이제 될 수 있는 거죠. 교과목은 이제 동일한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릴레이션십을 살펴보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릴레이션십인 거죠. 요거는 이제 두 개, 그러니까 그 학생과 교과목 간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한데, 그때 이제 우리가 어트리뷰트는 그래도 동일하게 이렇게 나왔었죠. 세 개로 도출했는데, 요거를 이제 그러니까 이 릴레이셔널 모델에서는 그냥 그 엔티티하고 동일하게 릴레이션으로 이렇게 표현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 테이블이 이제 릴레이션인 거죠. 그리고 요 요게 하나가 튜플입니다. 요게 레코드죠. 요게 하나의 수강 신청된 결과죠. 그러니까 교과목이 40000, 교과목을 10000이라는 학생이 학번인겠죠. 이게 신청을 한 거죠. 그랬을 때 성적은 이제 B를 받았다. 결과까지 이렇게 저장될 수 있겠죠.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요것들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들인데, 요거를 이제 모두 다 이제 한번 쭉 나열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이라는 테이블이 있고요, 교수라는 테이블이 있고, 교과목이라는 테이블이 있고, 그 다음에 강의라는 테이블이 있는 거죠. 그리고 수강이라는 테이블이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동일하게 이제 relation 내지는 DB 테이블로 나타내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ER 모델 입장에서 보면 요거는 엔티티죠. 요거는 이제 릴레이션십이 될 수 있는 거죠. 뭐 이렇게 이제 그 모델링을 이제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요 시간에 설명됐던 모델링은 굉장히 단순화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엄격하게 해야 될 부분들을 이제 적당히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을 이제 이해시키기 위해서 아주 과도하게 단순화시켰죠. 그러니까 아주 엄격하게 이제 그 릴레이셔널 모델, 그다음에 ER 모델을 설명하게 되면 약간은 이제 요 설명에는 이제 오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약간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이런 건 이런 이 모델링들이 이거다라는 걸 이해시키기 위해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것은 여러분들이 3학년 때 이제 데이터베이스 수업을 들게 되면은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주 체계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자, 이번에 이제 그 이 테이블들이 엔티티와 릴레이션십이 동일하게 테이블로 표현은 됐지만 여기서 이제 나와 있는 설명은 이거죠. 그렇지만 실제 안에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 릴레이션십에 있는 데이터들은 실제 이 엔티티에 대응되는 테이블들을 이렇게 묶어주고 있죠. 연결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그 데이터들이 있죠. 그러니까 교수라는 이제 홍길동 교수의 데이터가 있고 하면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 여기 교과목에 있는 데이터와 강의라는 이상에서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즉 홍길동이라는 교수에 대한 데이터와 그 다음에 컴퓨팅적 사고라는 과목의 데이터를 이 강의라는 이 테이블에서 이 두 개를 이제 관계를 맺어주고 있는. 이게 이제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의 기본적 방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정리하게 되면 그 relational database,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아주 경이적이고 충격적인 사실이라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다양한 데이터, 그 복잡한 데이터들이 그냥 DB 테이블이라는 그 2차원적 테이블만 가지고 다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고층 아파트에 가서 거의 유사한 구조의 집에서들 다 산다라는 거죠. 큰 문제 없이 만족해 하면서 이게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게 여기서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층 아파트 내부에 들어가면 이런 이제 구조가 있을 수 있겠죠. 각각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많은 데이터들이 표준화된 구조의 공간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건 뭐 사실은 제가 충격적이라는 표현을 좀 사용해서 뭐 하긴 하지만 딱 하나의 그 형태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복잡다단한 것이.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엔티티하고 릴레이션십이라는 그 아주 근원적인 지식 표현의 어떤 이제 방법론에 근거한 모습이긴. 자, 두 번째 파트 강의에서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이제 모델링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DB 테이블이라는 게 어떤 2차원적인 그 테이블 형태로 이제 이 모든 데이터는 약간 과장이죠. 그렇지 못한 데이터들이 있죠. 어떤 굉장히 많은 유형, 많은 종류의 데이터를 이제 표현할 수 있고 그걸 사용해서 저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컴퓨터 과학 분야,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의 이제 위대한 이제 업적이고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에 의해서 지금 이제 그 수많은 이제 정보들이 이제 컴퓨터로 이제 저장되어서 관리되어질 수 있고 지금의 이제 정보화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파트 2, 그러니까 두 번째 파트에 대한 이제 설명입니다.